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학수학이 기말 발표를 하게 될 융합전정업부 1914513 김종민입니다. 발표는 크게 복소수, 등각사상, 메비우스 변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란 수학에서 실수와 허수의 합의꼴로서 나타내는 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실수로 표현되지 않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 확장된 개념입니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나타내었을 때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이때 허수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연산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보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더하거나 뺌을 알수 있습니다. 곱셈의 경우 분배 법칙을 통해 전개를 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눗셈의 경우 분모의 켤레 복소수인 C-DI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여 유리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분모 C 플러스 DI는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복소수의 연산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만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실수는 한 수직선, 즉 하나의 차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복소수는 a 플러스 bi의 꼴로 하나의 평면, 즉 2차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복소평면 하나가 2차원을 나타내므로 두 개의 복소평면이 만나는 4차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하여 실수축과 이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복소수의 크기를 r이라고 하였을 때 실수부 a는 r 코사인 세타, 허수부 b는 ir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대입해 보면 복소수 z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오일러 공식에 의하여 r 2의 i 세타승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에 대응시키는 것을 사상, 즉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도 일종의 사상인데, 함수가 정의역 원소를 치역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을 말하듯, 사상 또한 주어진 영역 Z를 FZ에 대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등각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각사상은 복수함수가 가진 놀라운 성질 중 하나입니다. 등각사상의 말을 풀어보면 등은 같다는 뜻의 등이고, 각은 각도를 말하며 사상은 방금 설명했듯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등각사상이란 사상되기 전에 복소수가 각도를 유지하면서 사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상 W는 FZ가 어떤 곡선, 정확히 말하면 유향 곡선들 간 사이각의 크기와 방향을 보존한다면 이를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Z평면에서의 C1, C2가 W 평면에서의 C1 스타, C2 스타로 사상되었을 때 각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해석 함수 W는 FZ에 의한 사상은 F'이 0이 되는 점, 즉, 임계점 이외의 점에서 등각 사상을 이룹니다. 등각 사상의 예제를 두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W는 FZ는 2의 Z승에 대하여 Z 평면의 범위가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x는 0에서 1 사이, 그리고 yi는 0.5i에서 1i 사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2의 z승은 2의 x 플러스 yi승으로 풀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크기가 2의 x승, 실수축과 이르는 각도가 y인 w평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영역이 등각사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Z평면의 경계점 A, B, C, D를 W평면의 A, B, C, D 점에서 확인, A, B, C, D 점으로 사상한 점을 확인해 보면 각 점에 대한 접선들의 각도가 모두 직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는 Z제곱에서 식을 풀어 써오면 u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v는 exy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왼쪽의 Z평면은 오른쪽의 W평면으로 사상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각점 또한 사상되기 전과 후의 각도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경계점을 그림처럼 동그라미 X로 표시해 보았는데, 이 점들에서의 접선들의 각도가 모두 사상되기 전과 같은 직각 90도임을 90도와 같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고전적인 평면 기하의 반전 사상과 복소 평면 상에서 축에 대하여 대칭인 사상을 합성하여 방향을 보존하고 해석함수로 만드는 변환이라고 국어 사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소 평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리만 구면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를 뜻합니다. 이는 결국 앞에서 계속 설명한 사상을 리만 구면상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소 해석학에서 메비우스 변환은 다음과 같은 글의 함수입니다. 이 형태로 인해 메비우스 변환은 선형 분수 변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AD-BC는 0이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 AD-BC가 0이라면 이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대수적 조작으로 형태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비우스 변환의 구성 요소는 평행이동, 확장 및 회전, 그리고 반전, 이렇게 세 가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비우스 변환은 역시 등각 사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메비우스 변환을 표현한 것인데, 지금처럼 평행이동, 회전, 확장, 그리고 반전, 이를 모두 표현한 복합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